왜 여기다가? 저는 한국살이 4년 차 된 미국에서 온 조나탄입니다. I was offered a position with a company in Korea, and it was really exciting, so I immediately took it. I came to Korea after graduating from MIT with my MBA, and I was offered a position. 와, 공 MIT 출신이에요? MIT? 야, 장난 아니에요. 보는구나, 우리가 내부를. 나중에 봐요. 그렇죠. 네? 보안 때문에 못 찍을 거예요. 네, 보안 때문에 거기 아마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 왜 카메라 감독이? 어, 저 밟아. 이 맥 빠진 밟아. 갑자기 붕 떠버렸어. 아유, 계획이 다 있었는데. 삼성의 하늘 막 이렇게. 우리 삼성 같지라. 삼성 같지. 푸른 꽃. Today I came to Busan to participate in the Turn Toward Busan event at the UN Memorial Cemetery, Korea. Oh, 이거 굉장히 큰 행사예요. 의미도 굉장히 맞아요. 깊어요.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And I was asked to be a special guest MC, and it wa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So that was the main reason why I came to Busan today. 어서화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래요. 오. 정세균 대한민국 국무총리께서 유엔 참전국 대표 및 국가보훈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고 세계인이 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턴 투어드 부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UN기와 태극기 그리고 22개 참전국 국기를 동시에 개항하겠습니다. 참전국 국기를 동시에 개항하겠습니다. 아. Salute the national flag. Salute the national flag. 에이, 괜찮아, 괜찮아. Not bad, not bad. 어, 이 정도면 not bad. 아. 바로. Attention. 아, 나이스. 오케이. 다음은 유엔군 전사자에 대해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리프 랭. 리프 랭. 이거 멘트를 잘 해줘야 돼요. 진행자의 멘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후 11시 정각 묵념 사이렌에 맞춰 희생과 헌신의 최고의 경의를 담아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minute of silence. 1 minute of silence.
세계인들이 부산을 향해서 1분간 묵념을 하는 시간. 'Pride and Honor'에서는 2019년 영국 'Britain's Got Talent'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6.25 참전용사 콜린 코트니와 가수 솔지양이 'Wind Beneath My Wings'를 화성으로 협연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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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어려운 거. 이렇게 독특 무대가 되는구나. It must have been cold there in my shadow. Never see sunlight on your face. So I was alone with all the glory. I can fly higher than an eagle.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I am so extremely grateful to Korea for keeping my father's memory alive. The Republic of Korea beats hard because of your sacrifice and your dedication.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고 이곳에 잠드신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lmost touch the sky. Thank you. Jonathan. 한의원은 가본 적 있어요? 한의원? 한의원. 저 한 번도 한의원 안 가봤어요. 한의원을 안 가봤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약간 좀 약간 좀 무서움이 있어서. 진짜 생소할 수 있죠. 좀 생소했어요. 예. 왜 가봤어? 나는 가봤어. 나는 일주일 전에만 갔다 왔어. 아, 진짜? 처음으로? 난 자주 가. 많이 가. 나도 진짜 좋아. 지금도 많이 가.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한 번만. 진짜 가고 싶어요. 가요. 진짜로? 진짜 한 번도 한의원 안 가봤어요. 진짜로? 에이, 진짜로. 아니, 침 맞는 게 무서워 가지고. 그래, 한번 그래. 한번 체험을 지켜 줄 겸. 한번 가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나단의 한의원 체험기가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한방 진료는 처음 봤죠? 네, 처음이에요. 네. 이름이 조나단이라고 조나단. 합니다. 네, 네, 네.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이 광주 광역시입니다. 광주 광역시입니다. 광주의 자랑이죠. 놀라시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오래 산 게 지금 광주 광역시라. 좋은 데 사시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 얘가 그 집중을 못 한대요. 한 곳에 집중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근래 그래요? 네, 근래에 조금 집중이 안 돼. 네, 집중을 좀 그래서. 신맥이라는 건데. 네, 네. 아. 왜? 문제가 있나 봐. 심각해졌어, 갑자기. 그렇죠. 네. 겁먹었나 봐. 겁먹지 마. 그냥 진정해.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체격에 비해서 뭔가 표정이 심각하셔서 걱정되는데요? 체격에 비해서
액상이 좀 약하긴 해요. 액상이 좀 약하긴 해요. 아 이거 조금 다운돼 있는 건 있어. 아, 네. 아 외로워서. 요새 몸이 피곤하다든가 과로했다든가. 네, 좀 피곤한 것도 네, 있고 좀 이렇게. 지금 액상은 그렇게 나오고 네네네. 특별히 뭐 질병이 있는 맥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기운 에너지만 업시키면 아. 좋아질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막 엄청난 게 없어서. 아, 진짜요? 원장님 어떤 침 같은 거 맞을 필요 없을까요? 침 맞으면 좋지 뭐. 침 맞으면 좋지 뭐. 맞는 게 좋은 거 맞아. 통증 있는 데는 없어요? 통증 있는 데요? 크게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게 좀 있으면은 좀. 그런 것도 있죠. 침이라는 것도 이제 기운을 그렇죠. 보강하는 침도 있고, 깎아내리는 침도 있고 한데 좀 기운을 보강하는 침을 좀 맞으면 좋지 뭐. 맞아 보자. 어떻게 눈빛이 너무 불안해요. 침을 한번 맞아볼래요? 그래요. 전하단. 예. 전하단부터 한번. 눈으로 누워보실래? 네네. 아니 조나단 이게 진짜 짱이야. 선생님 저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모자를 벗을 수 있어. 아 네네네. 아, 진짜 머리에 넣는구나. 조나단 릴렉스해.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배를 이렇게 해야 되네. 좋은 생각만 해. 어, 좋은 생각하고. 하나도 릴렉스하고. 안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않아.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가만히 있고. 지금 아직 안 넣으신 거죠? 아직 안 넣었어. 아직 안 넣었어. 아직 없어. 이거 맞으면은 외로움도 없어지고. 와. 기운. 아예 몰랐어요.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 언제 넣어요 안에? 아,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기다려. 느낌이 없지. 배에다 넣어요? 배 아파. 어. 배는 딱 찌르는 느낌이 났어요. 그 여기 그 밑에 쪽 너무 아팠어. 10분만 편안히 있어요. 아, 좋은 생각해. 진짜 좋아 이게 조나단.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잠오나 봐 어떡해. 좋아가지고. 진짜 자더라 봐. 10초 만에 잠들었어요. 와이파이 껐어. 와이파이 껐어. 다시 켜야 돼. 와이파이. 오 마이 갓. 이거한테 힘들면 안 돼. 주무시나? 저게 사람을 재워버리는 거야. 코도 코라소. 아, 코도? 어. 아, 딥슬립. 완전. 살아있지? 갑자기 빼가지고 그 이때 깼어요. 백인스톱이나 너는 빵! 영원 줄 알았어. 깜짝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 거야?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피곤한가 봐요, 몸이. 그렇죠. 그러네, 바로 자버렸네. 30초 만에 잠 들었네. 아, 진짜요? 어. 말하다 잤는데. 바로 잤어. 바로 잤어? 너무 좋은데? 릴렉스 시키니까. 느낌 어때? 아 근데 생각보다 막 아프거나 하는 그런 건 없지. 없고 너 되게 넣는 것도 몰랐잖아. 네, 넣는 건 몰라. 그래서 내가 언제 넣었냐고. 이미 넣었었어 그때. 아 근데 이미 넣었었구나. 아, 고생했다. 확실한 건 너무 잠이 쑥 잘 왔어. 허리에 침 좀 맞을래? 네. 잠깐만. 다 안 뺀 거 같아. 다 안 뺐다고? 이거 뭐지? 이거 만져봐요. 숨 있어? 이거 맞네. 이거 만져봐요. 뭐 있는 거 같던데? 아, 말씀드려. 아니, 잠깐만. 하나 남았다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조나단한테만 일어나요?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말씀. 어? 저 원장님. 원장님 아침 많아 있는. 여기 하나 남았어요. 여기. 누가 옷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있었어, 있었어. 집에 가지고 누가 들어? 그래서 제가. 배 버릇이 안 좋아요. 일부러 그랬어. 손 버릇이 아니고 배 버릇이 안 좋아요. 그만큼. 배. 어떻게? 제 배가 버릇이 안 좋아요.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